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여기는 OBMTV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자, 유튜브 채널 이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오픈 브로드캐스팅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저희 학원을 보름 정도 문을 닫으면서 새롭게 리뉴얼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원 컨셉을 방송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총 6개인데요. 다 컨셉이 있어요. 뭐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또 30여 명이 한꺼번에 참석해서 강의나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스튜디오도 있고요. 여기는 1인 미디어 스튜디오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 강의, 인터넷 강의 또는 미디어 커머스, 홈쇼핑, 1인 홈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해 놨고요. 팟캐스트 할 수 있게 이렇게 마이크, 다양한 마이크들 또 준비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거든요. 내가 나를 알리고 홍보해야 됩니다. 상품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 사람을 믿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미디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비대면, 소수 접촉, 또 생활 방역 이런 게 일반화되면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졌죠. 이럴수록 미디어를 활용하면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스피치 과정도 하고 있고 또 세일즈 상담, 또 세일즈 화법집 교육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수업, 또 무엇보다 쇼호스트를 길러내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놀러 오시면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렌탈도 해드립니다. 당연히 저희 학원 학생들에게는 뭐 반값에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인연 맺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조만간 또 전국 투어를 제가 시작합니다. 지방에서도 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요 번호, 저희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OBMTV 놀러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 유튜브, 화법집, 설득쇼 함께 하시고요. 또 제가 지방에 갔을 때는 뭐 대구, 부산, 뭐 광주, 대전에서 매달 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요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저를 만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OBMTV 유튜브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알찬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